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안 돼, 그럼 안 돼.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무슨 기도 해줄까요, 여러분들? 축복, 아, 당연히 축복해야지, 여러분들. 남자친구, 오케이. 중간고사. 에, 뭐? 나 더 인기 많으라고? 어, 고마워. 고마워. 너 이름이 뭐야? 준성? 준성이, 오케이. 준성이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일단 첫 번째로, 아, 갑자기 이거 설교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오늘 기분이 너무 행복해서, 오늘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할 건데, 기도는 뭐 그런 거 막,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막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것도 기도일 수는 있는데, 기도는 그냥 저 예수님이랑 나의 conversation. 그렇기 때문에 대화예요, 대화. 알겠죠? 대화이고, 기도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끝날 때 In Jesus name, Amen으로 끝내고, 그게 아니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은 전 이렇게 해요.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캘거리에 우리 형제자매들, Ladies and Gentlemen들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사실 우한 태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여기 와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로 진치셔서 아무런 바이러스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의심이에요. 인도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기도는 과거형으로 해야 돼요, 항상. 왜냐면은 기도에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가사에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BY 팬이면 알잖아요. 항상 믿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항상 저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sisters, put your hands up. 여기에 자, 여기 솔로인 사람들도 있고 뭐 커플인 사람들도 있고 한데 남자친구를 원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친구 안 주셔도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왜? 여러분들의 행복이 환경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목사님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재밌게 놀다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꿈이 있으면은 이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Let's go.